이 달팽이는 곧 스스로 머리를 자릅니다. 이 달팽이는 갠민숙 달팽이목에 속한 엘리지아로 광합성을 하는 달팽이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엘리지아의 광합성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의 연구진들은 엘리지아 몇 마리를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이어나가던 어느 날 연구진들은 경악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머리만 유유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연구 방향을 머리가 분리된 이유를 밝히는 쪽으로 돌렸으며 연구 결과 물벼룩과 같은 기생충에 감염된 개체에서만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물벼룩에 감염된 엘리지아는 번식을 못하기에 번식을 위해 머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세계의 라이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